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모처럼 만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 이유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 확대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명 돌파에 가진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보기 쉽게 사진으로 찍어 볼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직원이 꼭요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던데요. 저희가 현재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출판 기념으로 리뷰 이벤트를 하는데, 이 리뷰를 구매한 사이트에 남겨주시면, 그리고 그것을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꼭 남기셔서 저희한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오른 종목군들이 신풍제약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다른 여타의 지금까지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내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지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오른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슈에 의해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이제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일단은 백신 접종률에 대한 부분 자체가 1,000만 명을 넘었다는 것도, 이런 백신 관련된 또는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또 임상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봤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또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상승을 위해서 또 제약바이오가 또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현재 유럽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던데요. 지금 FOMC가 6월 15일하고 16일이에요. 그럼 그때 동안 아직까지 시간 자체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런 기간은 여전히 매수 포지션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기관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매수를 할수 있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지수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외국인에 대한 캐파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기관은 일정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는 유입할 수 있고, 지수를 방어할 수는 있지만 지수를 이끄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지수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저가 매수가 오늘 시장에서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이루어졌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고용지표가 미국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관망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일, 16일을 좀 지켜보자.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번 6월달 FOMC에서는 경제 전망을 함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경제 전망을 어떤 식으로 풀어서 낼지, 그 발언에 대한 뉘앙스가 어떨지 시장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더 지켜보자 라는 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 안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내재적인 요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결국 제약바이오라는 거죠. 우리가 기술주는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려면 글로벌적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움직임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주들,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나스닥 기술주들이 지금 최근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이에요. 그럼 법인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여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에 대한 글로벌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 특수한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임상 이슈라든지 뭔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지 실적으로 오는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그걸 바꿔서 얘기한다면 시장이 빠졌을 때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을 때도 그래도 올릴 수 있는 섹터는 결국 제약바이오라는 부분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상승이 오늘 시장에서 좀 더 이루어졌지 않나.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오르는 그런 모순된 움직임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조금 다지는 움직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순환매 일환으로서 요 며칠 동안 다시 한번 더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대형주 섹터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대한 움직임,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것은 기회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도 관망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좀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대형주 매매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일과 16일 이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지금은 개별주 움직임,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바닥이 형성됐다 보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천만 명이 넘었다에 대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천만 명이 넘었다. 접종률이 19.6%를 기록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거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예방접종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1천만 명이 넘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백신이 맞고 나면 사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정말 크다고 봐요. 우리가 다시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도 뭐 안에서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맞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지금 곧 또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접종하고 난 다음에 또 후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슈, 일단 안도감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아, 접종률이 높아진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구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구나, 여기까지 지금 시장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접종률을 보더라도 상당한 추세를 형성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기울기를 보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접종률이 확대가 될수록 바뀔 수 있는 관련주들을 지금까지 공부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총정리를 좀 하면서, 아, 지금은 우리가 이런 테마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것이 커질 때 보면 원, 투, 스트리, 스텝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커집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기차, 우리가 2차전지라는 걸 생각해보자고요. 갑자기 이해가 안 들어오는데, 전기 2차전지라고 생각해보면 2차전지라는 것들 안에 우리가 우선은 2차전지라고 하면 셀 업체들,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한번 먼저 이슈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완성품 만드는 애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그 위에 이제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또 움직이고, 그 다음 음극재, 그죠? 분리막, 전해질, 이게 하고 난 다음에 투스텝으로 넘어가면 또 뭐가 그 뒤에 있는 곁다리에 있는 애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 양극재,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해요? 2차전지의 필수 요소, 필수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원스텝인 거예요. 그럼 2차전지의 바로 옆에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강한 종목군들, 그럼 그 뒤에 이 두 번째로 또 강한 종목군들이 또 존재를 하죠. 뭐냐면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업체들이에요.
뭐 리튬 관련주나 또는 니켈 관련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또 3스텝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공정 장비라든지 또는 사업에 대한 진출, 그러니까 새롭게 2차전지 사업을 진출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곁다리에 있는 기업들도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테마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에 대한 산업적인 변화로 이어가면서 우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게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접종률 확대가 되면서 처음에는 여행, 항공, 백신 요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 지금 테마가 좀 커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또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 자체를 다 싹 다 정리해서 그림 한 장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확대가 될수록 어떤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더 복습하면서 본다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여행주가 움직였고, 여행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행 가면 뭘 할까? 또 궁금해. 여행 가면 어떻게 할까? 아, 숙박을 하겠지? 숙박 관련주가 움직이고. 숙박을 하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차가 있어야 되니까 또 렌터카고 움직이겠지. 시장이 여기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어제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지금 콘돔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씨알데기 없는 그런 보고서도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시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주가 움직이니까 항공주가 움직였다. 그러면 항공주가 움직였으니까 입국자도 증가할 거고 출국자도 증가하겠지. 그럼 면세점 관련주도 함께 움직이겠지. 그럼 또 면세점 관련주도 함께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여행을 가면 결제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행 예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여행 예약과 관련된 종목군들, 뭐 KG인시스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또 직구를 할 때 직구에 관련된 명품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명품 소비를 할 때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기업들도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는 과정이다. 시장 이런 기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월요일 날 했던 의료인프라 오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원격 진료도 오르고 또 시스템 구축, IT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도 함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백신 요건도 마찬가지로 백신 요건이 만들어지면 백신 요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까지도 시장은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 백신 때문에 지금까지 병원을 못 다녔던 것도 이제는 병원을 갈 수 있다. 쉽게 병원에 걸리면 코로나 걸리면 못 갔는데 지금은 이제 갈 수 있다. 맘 놓고 병원 가서 관리 받자. 피부 관리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죠. 최근에 클래시스나 또는 하이로닉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입 벌리면 코로나 퍼질까 봐 항상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도 이 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치아 관련해서 임플란트 관련주 될 수 있겠죠. 뭐 디오,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같은 기업들도 또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백신 얘기가 나오면 반대 또 제약바이오가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확대된다? 우리 백신 다시 예약이 나오겠다? 백신 모자란다? 그럼 또 뭐가 움직이죠?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움직이죠. 백신 맞아야 되니까 진통제 있어야 되더라. 타이레놀이 부족해. 타이레놀 또 관련주들이 아세트 아미노펜 관련주들도 주가가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임상,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백신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어떤 단계까지 진행이 됐느냐에 뒤에서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러시아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고, 위탁 생산 가능하고, 노바백스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가 정말 백신의 허브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또 CMO 관련주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차트적인 시그널이라든지 또는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반영 안 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싹 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사진 찍고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체크를 몇 가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는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은 많이 체크를 해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항상 올라가기 전에 급등할 수 있는 시장의 재료를 우리가 선점하자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때까지 제일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KG니스스였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항상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 또는 일주일, 한 달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유독 이 케이지니시스가 많이 안 움직였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19,000원대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이야 뭐 움직였지만 주가가 항상 부진하대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하면서도 케이지니시스를 얘기했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증권사에서도 많이 레포트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니시스 그룹이 또 여행에 대한 예약과 그리고 항공에 대한 예약이 가장 많은 결제창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KG이니시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쿠팡이라는 기업 있죠. 그럼 쿠팡, 뭐 네이버페이 또는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플들을 이용을 할 때 항상 보면 결제할 때 결제창이 한 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제창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다중 접속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회사가 이거를 독점을 못합니다. 그 서버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한 명이 독점을 못해요. 그렇다 보니 점유율별로 나누는데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구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보면 결제창들은 대부분 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행 관련돼 가지고 예약을 할 때 거기에 따른 결제창은 또 KG이니시스가 점유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직접적인 예약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 KG이니시스에 대한 주가도 실적 개선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가 오늘 이제 올라가지고 저도 이제 한결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아, 그게 약속을 지켰구나. 다행이다. 생각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최근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기억을 한번 해보면 만약 이제 K-의료라는 것이 정말 하나의 강한 테마성 재료가 형성되고 정말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도 한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차바이오텍이 현지에서 성공한 병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 차바이오텍이 차병원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메디컬 센터가 있어요. LA에 한인타운 근처지만 정말 거기에서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나이 많은 배우 중에서 안소니 호킨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차바이오텍이 운영하는 그 차병원, 미국의 차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그 정도로 미국의 인구의 3명인데요. 그 인구의 10분의 1이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또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의료에 대한 인프라를 현지에서 상당히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연결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인프라 관련 안에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차바이오텍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백신 요건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른 기업들은 자 오를 때는 사지 마세요. 항상. 오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쉬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거든요. 항상 종목이라는 것은 오르고 난 다음에 항상 조정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또는 오르기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좀 더 여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집에서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마음 편하게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재료를 좀 선점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관련주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에 대한 매수 수급이 많이 유입되는 섹터군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심미적인 부분, 리프팅이라고 하죠.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한 리프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점유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 이제 신생업체라고 보면 지금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지금 현재 높은 기업. 그래서 저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로 넘어가고 있는 요건이다. 그리고 또 관리의 계절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래시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차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런 치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디오나 또 오스네 임플란트, 덴티온 같은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로니올이 부족하다, 아세트 아미노펜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여건, 또는 이제 앞서서 이제 CMO,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도 국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백신도 국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국내에 들어와서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많이 맡깁니다. 많이 맡겨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북아시아에 대한 허브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자,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비행기로 타고 갖다 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아시아에 대한 중간 자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운반이 가능하다는 거. 자,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현재 백신 같은 경우에도 주도해서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CMO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런 CMO 관련주들, 중소형 CMO 관련주들도 상당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뭐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백신에 대한 임상이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우리가 상당히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 뭐랄까요, 뉴스를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기대감을 좀 더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백신 접종률 확대,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의료, 백신, 제약, 바이오 이렇게 이제 연상기법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은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진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뭐 투자에 대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뭐 댓글로라도 많이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나중에 또 분석을 해서 또 상세하게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분들도 한번 같이 봤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안 움직인 종목분 몇 개 봤는데요. 이런 종목분을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좀 시장을 좀 참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이런 개별주 양상은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6월은 개별주, 그 7월은 휴가예요. 그리고 8월은 베케이션 기간이니까, 7, 8월도 마찬가지로 거리량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6월을 잘 보내야지 7월 알고 8월이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이 6월달, 시장은 6월달에 승부수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시장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런 분들이 많을 때는 시장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불확실성은 항상 주가의 상승은 불확실성을 타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고요. 아직까지 유동성의 힘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좋은 기회로 보자. 그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기회가 많은 시장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책 출판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뷰 인증샷을 베스트 인 베스트 메일이나 또는 전화번호로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